바닥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꽉 누르세요. 와, 언니 진짜 장난 아니다. 누르시면서 살짝 잡아당기듯 하셔서요. 안쪽 좀 단단함이 느껴지는지. 안녕하세요, 단호언니 제시 최재현입니다. 지난번에 유주쌤이랑 전신 땀 샤워할 수 있는 요가 배워보셨잖아요. 요가가 살 안 빠진다라는 편견 마당치 않게 깨지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땀 뻘뻘 흘리는 하체 다이어트 요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유주쌤을 불러볼까요? 볼까요? 요가의 신 유주쌤! 유주쌤! 어디 계세요? 유주쌤!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유주라이크 요가 채널의 유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가는요, 허벅지 안쪽살 그리고 바깥쪽에 승마살을 예쁘게 정리하면서 종아리 라인까지 다듬을 수 있는 요가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운동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동작들은 요가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들도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이어트 요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매트 끝머리에 양 발을 가지런하게 놓고 서보실까요? 그리고 잠깐 유연성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유연성에 따라서 다음 자세들이 좀 결정이 되거든요. 양손으로 허리를 이렇게 짚어주시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빼내시면서요, 척추를 반만 한번 숙여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허벅지 뒷면과 종아리 근육이 좀 팽팽하게 늘어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엉덩이를 조금 더 축혀들어 올린다 생각하시면서 상체를 깊숙하게 떨어뜨리시고요. 양손으로 발 앞쪽 바닥을 어깨 너비만큼 한번 짚어볼게요. 이렇게 손끝이 겨우 닿으시거나 여기 최대 언니처럼 허리가 좀 등이 많이 말리고 양손을 좀 앞으로 뻗으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허벅지 뒤쪽이나 종아리 근육이 많이 타이트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세가 구부정하신 분은 무릎을 좀 구부리시고 두 손을 발 근처까지 가져와서요. 가슴을 조금 더 내밀면서 이 배를 허벅지와 좀 더 가깝게 붙여주세요. 자, 이제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살며시 밀어내면서요, 척추를 아주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 올린다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왼발에 체중을 싣고 오른 다리를 천천히 뒤를 향해서 뻗어 보도록 할게요. 한 골반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셔도 좋고요. 그보다 더 높게 차올리셔도 괜찮아요. 시선은 앞쪽에 마룻바닥을 바라보시면서 왼쪽 발 뒤꿈치부터 엉덩이까지 높이가 점점 더 길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세 번 호흡 골라봅시다. 자, 호흡을 후 내쉴 때 또 발바닥 전체에 힘을 주어서요, 요 왼쪽 엉덩이에 가득 힘이 차오를 수 있게끔 해주세요. 둘, 한 번 더 숨. 네, 잘하셨어요. 이제 오른쪽 발을요, 약 세 걸음 뒤로 한번 옮겨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왼쪽 무릎부터요, 자신의 복사뼈까지가 수직이 되도록 하고 왼발 뒤꿈치로 바닥을 아주 세차게 누르시면서 몸을 일으켜 세워보도록 합시다. 이제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오른발은 비스듬하게 눕혀 놓아주세요. 자, 양쪽 골반의 수평을 한번 맞춰보고요. 그리고 왼 무릎을 충분히 열어주어서 허벅지 안쪽이 팽팽해지고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은 좀 단단하게 수축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오른발로는요, 바닥을 누르시면서 살짝 잡아당기듯 하셔서요, 허벅지 안쪽 근육을 만져보셨을 때 좀 단단함이 느껴지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어떠세요? 느껴져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양팔을 좌우 수평하게 뻗어서요, 두 발로 온몸을 지탱해서 평평하게 받쳐주세요. 한 번만 숨 들여 마셨다가 한숨 후 내쉴 때 양발로 고르게 바닥을 한 번만 더 밟아주세요. 자, 이제 천천히 왼쪽 다리를 펴시고 두 손으로 허리 한번 짚어보시고요. 열려져 있는 왼쪽 발끝을 닫고 오므려져 있는 오른발은 열어주세요. 그래서 약 45도 정도로 각도를 틀어주십시오. 자, 가슴과 어깨를 활짝 열어보실래요? 팔꿈치는 조금 뒤로 해주시고요. 숨을 들여 마실 때는 몸통을 좀 더 길게 늘리셨다가 후 내뱉으면서 양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구부려서 내려줍니다. 이 무릎 높이와 엉덩이 아래쪽 높이를 수평선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세를 하실 때 무릎이 많이 안쪽으로 오므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릎에 경미한 통증도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자세가 무너지니까 밖으로 확 벌려주세요. 자, 이제 숨을 한번 들여 마셨다가
자, 후 내쉬면서 무릎이 다 뻗어지기 직전까지만 일어나 보세요. 다시 반복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면서 무릎을 양옆으로 열고요. 그대로 기다리세요. 발바닥으로 바닥을 꽉 누르시면서 허벅지 안쪽에 탄탄하게 힘이 차오르는지 느껴볼게요. 한 번만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다 펴지기 직전까지만요. 마지막입니다.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가라앉으시되 뒤꿈치가 지면을 꽉 누르고 있는 그 감각을 인지하시고요.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아까와 같이 발 모양을 틀어주세요. 오른발은 안쪽, 왼발은 정면이고요. 왼쪽 다리에 천천히 체중을 실어 옮기시면서 오른발은 조금만 들어 올려보도록 하세요. 자, 왼쪽 다리를 아주 약간 구부리셔서 자세를 좀 낮추시면 오히려 중심 잡기가 훨씬 좋으시거든요. 발 가락으로도 바닥을 지지하긴 하지만 여전히 왼쪽 뒤꿈치가 바닥에 딱 꽂혀 있으셔야 돼요.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내뱉으시면서 제자리에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균형 잡는 자세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요. 선 다리에 엉덩이 쪽 근육에 굉장히 자극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래쪽에 힘을 많이 쓰시기보단 위로 끌어올리실 수가 있어요. 반대쪽도 다시 해볼게요. 자, 등을 꼿꼿하게 펴시고 골반을 뒤로 쭉 빼내시면서 우선 반절 정도만 숙여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체력 조건에 맞추어서요. 무릎은 어느 정도 구부리셔서 상체 숙이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게끔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바닥을 살포시 짚으셨으면 이제 양쪽 가슴으로 무릎을 누르는 것처럼 천천히 더 숙여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손가락으로 바닥을 밀어내시면서요. 척추를 길쭉하게 뻗어서 마룻바닥을 응시하시고요. 팔에 기대기보단 이번엔 오른발로 튼튼하게 서실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왼쪽 발을 서서히 들어 올려보도록 할게요. 높게 올리지는 못하셔도 좋으니까요. 이 왼다리가 아주 길어진다고 상상하면서 쭉 한번 뻗어보세요. 여러분도 따라하시면서 내가 팔에 기대고 있지 않는지, 오른다리로 스스로 잘 서고 있는지 틈틈이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한 번만 더 숨 들여 마셨다가 자, 끝까지 자세를 고요하게 지속하시면요. 왼쪽 다리를 약 세 걸음 뒤로 천천히 가져갑니다. 발가락을 지금은 세워주시고요. 먼저 앞쪽 무릎부터 복사뼈까지가 수직이요. 이것보다 조금 더 펴지거나 너무 많이 구부렸을 때 이제 허벅지 앞쪽에 너무 강한 수축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버틸 수가 없어요. 천천히 몸 상체 일으켜주신 다음에 왼쪽 뒤꿈치를 비스듬하게 침착하게 놓아주세요. 그렇죠. 비스듬하게. 자, 요렇게. 오케이. 자, 오른 무릎은 반으로 구부려서 접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요 오른 무릎으로요. 제 손등을 밀어준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무릎을 구부려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왼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바닥을 꾹 눌러서 약간 잡아당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양팔 좌우 수평하게 뻗어주시고요. 발바닥 전체의 힘으로 상체까지 높다랗게 들어 올려보는 거예요. 자, 두 번만 숨. 한 번만 더 숨. 양쪽 허벅지 안쪽에 고르게 힘을 사용해주세요. 자, 이제 천천히 다리를 펴시고 양손 허리 짚어주시고 오른쪽 발끝 45도 안으로 왼발은 45도 바깥쪽으로 그래서 비스듬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가슴을 펴되 배가 불룩 튀어나가지 않게 몸속으로 쏙 감춰주시고요. 이제 천천히 두 무릎을 바깥쪽으로 굽히시며 골반을 낮춰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균형적으로 힘을 나눠 쓰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렇죠. 무릎을 바깥쪽으로 좀 벌린다라고 생각하시고 허벅지 안쪽을 길게 늘려보는 거예요. 가슴 들어 올리고 숨 한 번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일어서 올라와 보세요. 여기서 스탑. 다시 골반을 서서히 낮춰봅시다. 자, 우리 체리 언니 조금 뻣뻣하셔가지고 그런지 무릎이 말려요. 안쪽으로 오므려져요. 이거 확실하게 벌려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후 일어나 올라오시고 이제 마지막에 힘 조금만 더 내세요. 마시는 숨 천천히 무릎을 확실하게 벌려주시고 가슴 펴시고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요. 자, 지금 자세가 좀 엉거주춤하지만 이 자세에서
다리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요, 고개 오른쪽으로 틀어 발가락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오른 발끝이 측면을 향하게 비틀어 주시고 왼쪽 발 뒤꿈치는 세우셔서 상체를 정면으로 전환해 주세요. 이제 오른 발바닥으로 단단하게 바닥을 눌러서 일어서실 수 있을 때 왼쪽 발을 서서히 지면에서 떼어내고요. 머리끝부터 뒤꿈치까지가 대각선이 될 수 있게끔 버텨보세요. 자, 여전히 발가락에다가 체중을 많이 쏟고 몸을 자꾸 앞에다 실으려고 하시면 종아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힙을 조금 뒤로 빼는 것처럼 혹은 조금 낮추시는 것처럼 버텨주세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다시 숨 마시고요. 자, 침착하게 흔들리지 않게 왼발 제자리에 가져오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체를 깊숙하게 숙여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종아리나 허벅지 뒤 엉덩이나 운동 부위에 분명히 피로가 쌓여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잠시 푸는 동작이고요. 이제 손 바닥으로 지면을 다 지지해 주시고요. 두 발을 한 발 한 발 두 걸음 뒤로 가져가셔서 옆에서 보았을 때 몸이 삼각형 모양이 될 수 있게끔 해 보아주세요. 자, 발 뒤꿈치가요, 오늘은 완전히 바닥에 닿게끔 눌러보세요. 무릎은 다 펴지 못하시더라도요, 발목 각도가 조금 더 꺾여질 수 있게끔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뒤꿈치부터 무릎 아래쪽까지 팽팽하게 스트레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유가 된다면 굽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시면서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까지 길이를 좀 더 늘려주는 거예요. 자, 깊게 세 번만 숨 골라봅시다. 요거 혹시 떠있는 거 못 붙이시겠어요? 조금만 더 꺾어보세요. 꾹 눌러보세요. 자, 한 번만 더 꾹. 좋아요. 자, 이제 무릎을 바닥에 대고 발등도 바닥에 붙이고 힙을 뒤쪽으로 쭉 빼내셔서요. 뒤꿈치 위에 골반을 앉힙니다. 양손을 포개셔서 그 위에 이마를 잠시 얹고요. 휴식 자세로 호흡을 가다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제 바닥 짚은 손바닥으로 지면을 밀어내시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볼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동작 쉽지 않으셨어요? 아, 저는 엄청 고강도 운동이 아닌데 이렇게 허벅지 안쪽 자극을 느낀 운동이 처음이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 유주쌤의 티칭들이 정말 극세사처럼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요가 학원에서 현강 듣는, 물론 저는 현강이지만 물론 나는 현강이네. 여러분들도 현강 듣는 생생한 느낌으로 한번 따라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쉽고 단순하고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예쁜 다리 라인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도 쉽고 알찬 내용으로 다이어트 요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